주위의 승객들을 둘러본 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. 소리로 들리진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내가 보여. 안녕하세요. 눈꽃마녀의 공포사연 시간입니다. 늦은 저녁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나는 버스를 타고는 얼른 집 앞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버스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무기력함 속에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 그중 유독 한 승객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.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였고 검은색 중절모에 개량 한복으로 보이는 검은색 두루마리와 바지 그리고 검은색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. 그 아저씨가 내 눈에 띈 이유는 아저씨가 온통 검은색 복장인 것도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아저씨가 버스 뒤쪽 승객들 틈에 서서는 버스 앞쪽에 서 있던 저를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섬찟했겠네. 그리고 이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은 존재감이 확실했던 거지. 저는 그 아저씨와 눈을 마주친 후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? 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. 곁눈질로 아저씨가 계신 곳을 슬쩍 쳐다봤더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검은색 형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아저씨가 계셨던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아저씨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다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저씨가 사라진 것 같았고 다시 아저씨 쪽을 보면 아저씨는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습니다.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몇 차례나 그러기를 반복하고 저는 버스를 내리기 전엔 마지막으로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그런데 저를 쏘아보시던 아저씨가 주위의 승객들을 둘러본 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. 아저씨의 말은 시끌시끌한 버스 속에서 소리로 들리진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분명히 무슨 말을 하신 건지 판별이 가능했습니다. 내가 보여. 단순히 피곤해서 제가 헛것을 본 것일까요? 아니죠. 우리 살해자분은 정확하게 영가를 본 게 맞죠. 귀신을 본 게 맞고 그것이 눈으로 봤을 때 눈도장은 찍지만 고개를 돌려 유리창을 봤을 때 비치지가 않았던 게 맞는 거고 그분이 그 사람을 살해자를 뚫어지게 본 건 산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해안으로 천목으로 인당으로 감히 나를 보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뚫어지게 본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직감 육감이 뛰어나고 나름의 인동살이나 신가물이 귀문이 열렸다든가
어떤 남다른 감각이 조금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시끌벅적한 버스 소음 속에서도 이 사람이 말하는, 이제 이 영가가 얘기하는 내가 보여, 이 말이 입모양으로만 식별한 게 아니라 대천문이 가슴으로 이 사람은 들은 거예요. 이 사람 자체는 그런 능력이 남들보다 예민했다는 것도 되죠.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둘러본 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분은 어쩌면 저승사자일 수도 있고, 그날 그 버스가 어디선가 사고가 나든가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다든가 데려가야 할 사람이 그 버스를 타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영가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어깨에 앉아있거나 묻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었죠. 그래도 다행히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보여라는 말 이외에는 나를 따라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조상에서 지켜주지 않았을까요? 사랑하는 꽃님들, 가끔 귀신들과 눈이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절대 호기심에라도 말을 섞지 마십시오. 무엇인가 이상하다면 눈조차 마주치지 마십시오.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일들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